요 시트 밑에 보면 좀 공간이 많이 넉넉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리부는 길게 생각할 게 없어. 빈틈이 안 보이는데. 어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왜 있어? 뭐야 이거 출연시켜? 네. 안녕 준이. 도망간다. 쿨하게 무시. 막 이런 거. 쿨하게 삼촌 무시. 여러분 쉐보레 말리부는 접지를 요 나사에 해줘야 돼요. 이 큰 나사에.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해주기가. 좀 더 풀고. 아이고야 이게 사장님 썬팅 마르기 전에 블랙박스 붙이면 블랙박스 무게 때문에 썬팅이 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차주분이 군산에서 오셨는데 이게 그 저기 내가 번호판 안 나오게 자 올뉴 말리부 이거 2.0 터보예요? 1.5 터보? 자 이건 이제 보조 배터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러분 쉐보레는 보시면 뜯어줘봐. 자 요게 이게 제가 현대 뜯듯이 여기 뜯고 앞에 뜯고 두 피스로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쉐보레는 그냥 원피스예요. 그리고 요 클립 다시 밀어 넣어봐봐. 쭉 밀어 넣어. 그렇지. 자 쉐보레는 클립들이 거의 이렇게 쇠 클립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뜯기가 사실 좀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뜯을 때 항상 직접 하실 때도 쉐보레는 좀 조심하시는 걸로. 클립 수정해야겠다. 저거는 수정하기로 하고. 아니 그건 네가 하시고. 아니 왜 카메라를 잡으랬더니 저 확. 너 자꾸 우리 형 부려 먹어 너. 촬영하는 사람은 일이 면제요? 근데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은. 너무한 거 아니야? 전기 테이프 어디 갔냐? 야 내가 할랬더니 지가 달래. 오케이. 그럼 나는 배선 위치만 알려주도록 하지. 뭐 알려줄 거 있나? 다 잘 아는 거. 어? 뭐 왜? 그거 해요. 13mm 달래. 아니야 커넥터는 뺏어갔는데 왜? 잠깐만 스톱. 배선 빼봐. 느낌 쎄하다. 배선 빼봐. 블랙박스 배선. 그 밑에 좀 감아드려라. 나온대. 자 여러분 이 말리부는 보시면 자 이쪽을 찍어 이쪽을. 네, 카메라 들이대봐. 요 시트 밑에 보면 좀 공간이 많이 넉넉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리부는 길게 생각할 게 없어. 빈틈이 안 보이는데. 어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왜 있어? 뭐야 이거. 아 여기 공간 있어. 어, 손 넣어보니까 있어. 앞에 뭐 이상한 커넥터 있어가지고 놀랬잖아 지금. 어 급당황. 아이씨 뭐가 있어 봐. 아 손이 너무 커. 그걸 잘라요. 죽을래? 살 빼야. 손 살 빼. 손살을 빼? 야 어제 재진이 자기 혀에도 살 쪘다 그러더만. 혀에 빼는 너무 잔인하다.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잔인하냐 사람이?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어 오늘. 자 이렇게 넘어오실 때 말리부는 근데 일로 가면은 잡소리가 나요. 지금도 잡소리 나지 차에. 그러니까 말리부는 요 바닥 매트 틈을 벌리십시오. 바닥 카페트 틈을 벌려서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요 플라스틱 카바 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져가서 이제 나머지는 네가 하세요. 던져놓기. 아치네. 어? 아치. 이해했어. 아 뭐라고? 지금 아치, 아치. 형한테 양아치라 그런 거냐? 아니 아치나 양아치나. 틀리죠. 도민이 두 글자가 세 글자인데. 뭐라는 거냐? 두 글자 세 글자. 이것들이 지금 부록 된 것도 그래 죽겠는데. 야 카메라 켜서 욕도 못하고. 아 카메라 켰을 때만 개기는 이유가 대체 뭐야? 욕을 못하니까? 우리 가게의 평균 연령을 다 깎아먹고 있어. 평균 연령 제일 끌어올리는 양반은 임마 추어탕이지 나냐? 거긴 44요. 넌 할 일 있어. 이제 카메라 주고 뒷문을 연다. 실시. 블랙박스 배선을 점검한다. 실시. 블랙박스 안 달려있는데. 시끄럽다. 안 달려있는데 보조 배터리를 어떻게 달아? 배선을 뺀다 실시. 조금 돼 있어. 아 예. 야 옷 좀 빼드려라. 풀어가지고 얄쌍하게 매라. 부직포를 감아라. 저거 기존 배선 좀 조치 좀 할게요.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야 이게 사장님 썬팅 마르기 전에 블랙박스 붙이면 블랙박스 무게 때문에 썬팅이 뜨는 거예요. 네? 뭐가요? 아니 그냥 동네 아저씨고 동네 아저씨 가게인 걸로. 팬심? 그럼 팬심이면 선물. 놀러 오시면 하나씩 드리는 건데 이거 하나. 팬심 아니면 선물 안 드려요. 아니야 팬심 아니어도 드리지. 그래 그러면 커피도 하나 드리고 야 귤도 있고. 어떻게 뭐 과자 한 박스 트렁크에 넣어드려요? 과자 한 박스 트렁크에 넣어드려? 네 다른 구독자분이 선물 주신 건데. 이게 뭐지? 어. 아. 그러면은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무드등을 켜면 이 아크릴의 빛이 이제 딱 반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야 켜봐봐 신기해 보여. 그냥 지금 이게 부정 나오고 겁나 힘들어. 느끼 힘들지 이 좁은 틈에. 연관 해줘야 돼.
이걸 그럼 누가 아크릴 이 모양으로 잘라서 판단 얘기인데? 네, 팔아요. 별걸 다 파는구나. 저거랑 야, 이거 안 하셨네요. 이거 하이글로시. 네, 뚜껑. 여기 하이글로시 씌우는 거. 팔아요? 여기 하이글로시로 씌우는 거 팔아요? 그리고 사이드댐 그 순정형으로 나온 거. 야야야, 다 됐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 화면이 작아. 이걸 뜯고 또 알리 알리 짓고 한번. 아니 요즘 손님들이 하도 사오니까 내 차도 지금 살까 말까. 찬양이 알리 찬양. 찬양이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추천? 신기하다 이거지. 아, 순정에 불만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제 차 같이 순정이 완전 똥 변 대변 같은 거 이런 거 달려 있으면 타고 싶은데. 내 차 순정은 너도 알다시피 완전 대변이잖아. 경차요? 어. 순정 디스플레이. 진짜 가끔가다 안 켜지는 것 같아. 어, 가끔가다 안 켜져. 왜 그래요? 몰라. 그래서 AS 예약해놨어. 야, 보증 5년이라 이제 두 달 남았어. 보증 끝나기 전에. 쟤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이렇게 떠들어놓으니까 좋다. 뭐야? 뭐? 얇은 거 갖고 왔어. 나 아니야. 난 그거 갖고 왔어. 큰 거 갖고 왔어. 너지. 저 여기 주머니 있는데 내 거? 내가 어. 본 거? 너네 임마. 남 탓이오. 야. 형이 갖고 왔잖네. 왜 남 탓이오? 저 형 드린 것도 긴 거. 어, 긴 거 좀 그 폭 넓은 거 줬는데. 너요, 너. 누구긴. 누구긴 누구야, 너요. 열심히 감으라고. 준이 온 것 같아. 준이 왔어. 준이 사운드다. 어. 자, 아들 왔어. 출동. 야, 넌 네 애도 아닌데 사운드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 어, 저. 네. 내가 제일 많이 봤으니까. 다 해요, 저희는. 미리 전화 주세요. 와이. 네. 딸? 어딜 봐서 딸이냐? 출연시켜? 안녕, 준이. 도망간다. 쿨하게 무시 막 이런 거. 쿨하게 삼촌 무시. 준이 뭐하고 왔어? 도망간다. 조카가 왔어요. 아이 이뻐라. 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들입니다. 머리 이렇게 묶어놔서 그렇지. 야 건들지 마. 어 이거 건드는 거 아니야. 손님 거야 이거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거야. 자 우리가 놀든 말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해? S. 근데 나는 이제 옛날에 쉐비라고 불렀는데 그냥. 아무튼 이 쉐보레 말리브라는 차는 이 구조가 전부 그냥 여러분이 수입차라고 생각을 하고 건드리셔야 돼요. 다이 하시는 분들도 이건 수입차니까 조심스럽게. 그지? 뭐 이게 뜯는다고 잘 뜯어지는 것도 없고 뜯을 때도 열심히 뜯어야 되고. 자 저기를 클립을 저렇게 뺍니다. 하나를 빼주시고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 잘 빼. 어, 뭐요? 뭐가? 전 이제 갈게요. 안녕 조카 안녕. 야 제 얼굴 안 가려도 되냐? 상관없어요? 어 준이 우리 저기 하늘 1호의 아들. 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레알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형이 그 앉아서 끌고 다니는 공구통을 좋아하는 거야. 거기 앉아서 하면 편해요. 바퀴 달린 공구통. 맨바닥에 그냥 털프덕 앉아? 다리 좀 넣어주려고 했어. 다리를 왜 넣어? 앞정을 넣어야지. 아 이게 소싯적에 장난도 안 쳐보고 살아가지고. 얘도 이제 폭 넓은 거에 중독됐다. 이제 작은 거 좀 던진다. 얘 싸나워진다 야. 아 근데 엉덩이 시려. 형 공구통 거 깔고 다녀. 바퀴 달린 거. 목욕탕 의자를 사달라. 목욕탕 의자 있잖아. 있는 거를 뭘 또 사줘?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 쉐보레 말리브는 접지를 요 나사에 해줘야 돼요. 이 큰 나사에.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해주기가. 좀 더 풀고 투입하시고 조이시고 꽉 조여라 이제. 너의 온 힘을 다해 조이거라. 그래서 부러질 거지. 어? 공구가 부러지겠지. 볼트가 부러지. 아니 공구가 부러지겠지. 저 볼트 생각보다 단단하더라. 네, 걸리셔가지고 오른손에 힘이 좀 많이 빼다구요. 헐. 요렇게 배선으로 끌어올렸을 때. 자 말리부는요 여러분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커버도 없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보편적으로는 요 안쪽에 있는 배선에 묶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기다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근데 그거 말고 자 여기 하나는 이렇게 묶으면 되고 이 선 다 안 보이게 한번 숨겨봅시다. 아무것도 없어 밑에. 그게 조금 뭐랄까 이 말리브의 아쉬운 점이기는 해. 밑에 커버도 없고 심지어 안에도 커버가 없어 안쪽에도.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이거 하기가 참 민망해 하면서도.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뻥 뚫려 있다니까. 자, 요거를 요쯤에서 감아서 해야 되겠다, 오늘. 잘 보세요. 다 알려준다, 이제. 야, 누가 댓글로 노하우 그렇게 다 알려주면 우리 뭐 먹고 사냐고. 동종 업계 계신 분이. 미안하긴 하더라. 근데 사실 이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려도 또 금손이신 분들은 직접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직접 하실 분들은 어차피 안 알려줘도 해요. 그러니까 직접 하실 분들이 안 알려줘도 어차피 하는데 할 때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작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뭐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안 알려줘도 할 사람 다 한다는 거. 자,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배선에다가 아래쪽으로 끌어서 고정을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위에 뭐가 안 보이게 요 아래쪽에다 이렇게 묶어줘 버리면은 이게 커버를 닫으면 어차피 안 보일 것이고 했을 때 이 위는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 배선이 이렇게 해주면 자 이제 퓨즈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뭐 했는지도 모르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이고 조립. 야 조립 몇 판? 빨리 오라고. 오, 일로 와. 야 동생들 뒀다 뭐하냐. 뜯은 사람 따로, 작업하는 사람 따로, 조립하는 사람 따로.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예. 네. 사람 여럿이 달라붙으면 금방 해요. 브랙박스 한시로 켰어요. 예, 이제 주차녹화 되게 켜놓는 거죠. 저희 주차녹화 하려고 다는 거니까. 네. 메인 배터리는 안 써요. 메인 배터리는 주행 중에 이제 제네레이터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시동 딱 끄면 메인 배터리는 차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 네, 그거만 가지고 이제 블랙박스 돌리고 그게 다 되면 꺼지는 거예요, 그냥. 끝. 그래야 방전이 안 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보조 배터리 다 쓸 때까지 돌아갈 거예요. 설정 이렇게 바꿔놓으면 자, 다 되셨고 저기도 여러분 다 조립 끝났어요. 깔끔하게 금세.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말리부는 출고. 얘들아 출고. 야 잠깐만 스펀지 5cm만 줘봐. 저 왜 이렇게 헐렁하냐 밑에. 여기가 왜 이렇게 헐렁하지 공간이. 여기가 손가락이 쑥쑥 들어가 이 밑으로 지금. 여기 그래서 감아갖고 좀 도톰하게 해서 낀가 버리자. 낀가 약간 그게 있나 보네. 그러면 이제 확 넣으면 안 나오겠지? 자 이렇게 쉐보레 말리부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차 기다려. 포르테 거의 다 왔다. 자 안녕.